감사합니다. 네. 아,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진짜. 제작진분들이 끝까지 노래를 안 들려주시더라고요. 아, 네. 저 찐으로 궁금합니다, 지금. 네.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맛집 번호표 뽑고 이제 내 차례다 이런 기분. 아, 드디어! 네. 그런 기분이 좀 나요. 네. 저희가 생각한 급식아빠의 메인 테마는 전투입니다.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모든 걸 내던진 그런 급식아빠의 모습을 잘 표현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곡했습니다. 작가님, 네. 아, 지금 카드분들의 무대 아, 부채질을 지금 아, 해주고 아, 너무 아. 어떻게 보셨나요? 와, 그 상상 너무 이상이어서 너무 막 심장이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. 아. 아까 그 맛집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아. 심정이라고 하셨잖아요. 여기 제대로 맛집이네요. 제대로 맛집인가요? 카드분들 어떠셨어요? 무대 하시면서? 지금 너무 네, 숨 고르는 게 지금 바쁘신데 숨이 너무 차가지고 네. 저희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되었길 바래요. 너무 전달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. 그리고 또 너무 사랑받는 웹툰을 저희가
무대로 이렇게 현실로 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흠씩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고. 네. 그런 느낌이야. 아프더라고요. 온몸이 아파요. 야, 무대를 보고 맞은 가니까. 느낌이야. 몸살 날 것 같아요. 기선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. 앉아서 봤고요. 일단 저기 제가 약간 오바를 하고 싶었거든요. 일어나가지고 오바를 하고 싶었는데 네. 그래서 저기 제 작품을 해주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니까 외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엄서 봐. 아니 응원은 같이 해주셔도 돼요. 아무튼 근데 정말 너무 멋있었고요. 제가 이렇게 그 콘서트 같은 곳에서 이렇게 네. 특 A석에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.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 이게 느낌이 또 이렇게 완전 다르구나. 아무튼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. 아 진짜 멋있다.